자랑스러운 육군사관학교 74기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나와 군의 사명입니다. 평화는 바로 우리의 생존이며 번영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근간은 바로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군사력과 안보 태세입니다. 나는 어제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한반도의 백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 장교들의 꿈이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꿈과 하나가 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입니다. 힘든 군인의 길이지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도에 무언가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